말씀은 고린도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말씀 교독합니다. 21절까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복음의 전도 역사가 이방인들로 넘어가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현장을 우리가 좀 우리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1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어떤 일련의 문제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공회로 모이고 거기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죠. 앞서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 바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소위 바리새파 중 어떤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복음 안에 또 다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전승시키려고 하는 전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 복보다는 어떻게든 자기 우월주의도 좀 있겠죠.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을 그대로 전수시켜서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또 하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 이것이 중요하다고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리새파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전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또 토론하는 모든 이야기를 온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던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물론 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것도 기적과 표적이라고 보겠지만 정말 기적과 표적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보았고 깨달았다는 거지.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가 복음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소식을 온 무리가 듣고 나서 거기에 이제 동요되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야고보가 여러분 이어서 마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는 14절부터 17절 18절까지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을 대변하고 있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아모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약에서 끄집어내서 복음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응하게 하신 말씀이고 선지자들이 이미 선포한 말씀이고 이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미 전달된 말씀이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은 공부한 적이 없어요. 물론 율법을 읽고 말씀이 자기들 전통이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마다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을 볼 때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여러분 아모스 말씀이에요.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은 이미 자기 백성에 대한 말씀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를 이미 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다 똑같다. 이방인에게 이미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도 이미 다 말씀한 내용이다 라고는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도 세우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백성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으로 하나님 세운다는 것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아모스가 이미 선지자 말씀드린 것을 지금 야고보가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놀랍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믿을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현재, 미래, 미래 완료. 그래서 그 속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속죄함은 놀랍게도 믿음에 대한 과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신학적에서 문법을 할 때는 과거 능동태로 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가 믿었던 것에 대하여 지금 해가고 있는 사실 이렇게 말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믿어지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믿는 말씀을 내가 행동, 삶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 거냐. 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 사내들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들의 결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1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에게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괴롭게 하다는 겁니까?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것은 저는 뭐예요? 율법과 할례로 구속하게 내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 가지고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복이 얼마나 확장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요. 이방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20절 다만 그들의 더러운 우상이 더러운 거죠. 여러분들 이미 우상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로 말하면은 소위 말해서 신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재물들 이런 거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음행과 여러분 오늘날 이 음행도 항상 이중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또 그런 것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음행과 목매어 죽은 거 여러분 자살이죠. 목매어 죽은 거 피 이런 생물산 인간의 생명 피에 있다고 했어요. 피에 대한 거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다. 그리고 여러분 참 중요한 게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 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으며 그러니까 이미 율법은 그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도 이미 회당 안에서 다 읽혀지고 있는 거니까 이미 가르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특별히 뭐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을 이런 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건 자동으로 그냥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 이것은 하나님의 제가 봤을 때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 거룩함. 그러면 그들의 삶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것 하나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은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동으로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은 율법 위에서 우리가 믿음을 삶을 살 수 있는 이미 역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율법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울이 그걸 제일 싫어했잖아요. 너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자녀인데 은혜의 사람이 자꾸 과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바울이 제일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은 말하지 않고 그냥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도 말씀 너희가 할례 받으려면 내 마음의 행위라 이미 다 구약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주면 또 믿으면 이미 그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거지. 이게 전체적인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 네가 당신이 뭐가 의인이야? 정말 당신이 의인이야? 그러면 예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을 100% 다 드러내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죄인의 모습이지 내가 당신 앞에 뭐 의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고 아니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잡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좀 가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고 또 그런 믿음의 굳건함에 서서 여러분 우리 생애가 다 이루어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이런 한 주간 잘 믿음으로 정리하시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